이번 시간에는 모션 패스를 베저 패스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보면 에어로플레인이라는 레이어가 하나 있는데 포지션에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들어있습니다. 여기 보면은 다음 같이 모션 패스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모션 패스를 베저 패스로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 포지션 에어플레인이라는 레이어의 포지션 속성에 키프레임이 삽입된데 이 포지션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서 카피를 해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펜툴을 선택합니다. 펜툴을 선택하고 특정 영역 아무데나 한 군데를 클릭합니다. 아니면 재생해도 이렇게 놓고 뭐 적당한 위치 한번 요 정도쯤을 클릭해 주겠습니다. 한 번만 클릭합니다. 한번 클릭만 해도 보면은 이렇게 패스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여기에 패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V 키를 눌러줍니다. 그러면 여기 이렇게 패스가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는데 얘를 셀렉션 툴로 하고서 여기에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 해봅니다. 이렇게 패스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요 정도 놓고서 이해하고 모양이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해하고 얘가 모양이 같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이렇게 특정 모션 패스를 이용해서 베지어 패스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